집에 가는 느낌인 거지. 많이 커져냈어. 아, 이게 가장 후원자분했던. 아, 진짜 국물 멋지다. 아, 진짜 신종이네. 그 육수나 이런 거 내가 딱 개발한. 그리고 이제 또 그 무청 시래기를 말린 거를 무청 시래기. 된장에 지지는데 거기에 묵은 총각로가 들어가요. 물에 씻어서. 그걸 지져서 밥이랑도 먹을 거고 그리고 돼지고기 수육에다가 묵은지 싸서 수육에 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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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직구경주 해보죠 그래요 여기 사는지 진경씨 라엘 아니 그 방송에서 지금 최초 공개래요 그러니까 야, 근데 직무를 보는 업무를 보는 이 테이블도 보통 테이블이 아닌데 보니까 여기 몇 분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의자가 저희 남편이랑 살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어떤 업무를 인터넷 서핑. 그리고 내 이름 검색. 홍진경 검색. 하루에 한 3번씩 해요. 아침, 점심, 저녁. 야, 일보다 더 바쁜데요? 네. 자기 검색이 일보다 네. 더 바빠. 부담겠네요. 네.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장난 아니다. 저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지 길고 커. 이 테이블도 얼마나 긴 거예요, 지금. 이게 제작 테이블 진짜 이거 왔다다. 야, 알까기 하면 쭉쭉 나가겠는데. 끝에 보내면 최고의 게임 도구야. 그럼 이게 장난 아니니까 이게 직선무기 아니에요. 한나무예요. 이제 사실 이 공간은 실제 오늘의 주인공 부엌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가시죠. 갑시다. 이제 부엌으로 가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냉장고가 세 개네. 저게 김치냉장고 네 대. 아, 안에 있어요? 따로 돼 있고. 김치냉장고, 아니. 오늘 이 공간 보니까 오늘 이제 우리한테 해줄 재료, 또 집밥에 재료들인데, 이제 돼지고기도 있고. 그렇죠. 아, 시래기. 그리고 이제 그, 무청 시래기. 형, 이거 진짜 된장 베이스에 볶아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기가 막히거든. 맛있어, 맛있어. 재료들. 이거 봐봐요. 목욕탕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네? 샤워기가 여기 있어. 이거 뭐야? 이런 것도 처음 보는데? 이게 자연을 그냥 다 잘라다가 집에 그냥 집이 야 이거 뭐야 이거 뜨거 뭐야 육수예요? 돼지고기를 육수를 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돼지고기 미리 삶아놓은 거지 삶아놓은 거지 냄새 와 냄새 요즘 나 된장 넣었구나 된장 풀어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또 국물만 떠먹어도 맛있는 자, 냉장고 그러니까. 안에 저기 살짝 안으로 볼까요? 봐줘야지 이제. 보자. 우와! 이거 한약? 처음 봤어. 약재인데? 아, 저런 것들은 이제 물 끓이는 거, 애들. 아, 물을 항상 저기다 약간 끓여서 먹는다. 이게 무슨 나무야? 그거? 다 벗어. 헛개람. 헛개. 남편분이 이제 그러면 술을 무조건 드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드신다는 거예요. 무게를 집에 있는 거로 세팅했을 때는? 왜 남편이 무청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복용하는 간에는 헛개 이제. 와 역시 음식을 잘하는 그릇들도. 엄마야 이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작품이야 있는 거야? 작품. 야 이거 작품입니까? 이거 실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니요 사용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에요. 되게 아이디어다. 여기도 그릇들도. 아 예쁘다. 정리를 진짜 깔끔하게 하신다. 전체적으로 진경 씨는 심플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이게 성격처럼. 냉장고 구경해야죠 또. 냉장고. 여기는 이제. 우와 김치다. 우리 집은 정말 김치가 한 여섯 일곱 가지는 늘 있어 집에. 내 김치? 김치. 대중 김치. 열무 김치. 열무. 와. 아 파김치. 파김치. 아 나 파김치 진짜 좋아하는데. 와 신고요. 배추김치 하나하나씩 총각김치 오이소박 이게 정말 방송 때문에 이렇게 세팅한 게 절대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저기 가면 김치냉장고가 또 있는데요 김치가 그러니까 같은 김치라도 익은 김치 자리 그러니까 안 익은 김치 신김치 이렇게 한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오이소박이도 만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맛을 비교를 해보면 돼 살짝 맛은 뭐예요? 하고만은 그렇지 그것은 너무 조그만한 거 아니야? 너무 이봐 이불에 이렇게 양념을 넉넉하게 넣어줘가지고 먹고 싶어 이게 자 이거
또. 아니 형님 맞아. 형님 나 형도 김치 데이 줘가지고 맛을 먹어. 이거 손을 먹어.